충남도와 국토교통부가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. 이번 협약은 지난 3월에 있었던 대통령 주재 비상 민생 경제 회의에서 천안과 홍성의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. 현안 회의에서는 각 기관마다 앞으로의 지원과 추진 계획, 육성 계획을 발표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역량을 결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.